네, 안녕하십니까. 상식비그룹입니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독일은 지난 역사에서 두 차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연합국은 더는 독일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또 세 번 다시 전쟁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독일을 분단시켜놨는데요. 근데 지금 독일을 보면 상황이 좀 묘합니다. 유럽연합을 독일이 좌지우지할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발산하고 있는데요. 거의 사제국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내고 있습니다. 베를린이 정하면 유럽이 따르는 방식을 따르고 있죠. 그렇다면 독일은 어떻게 전쟁의 폐허 속에서 다시 강대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을까요? 일단 독일이 이렇게 유럽을 장악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경제력입니다. 3조 8천억 유로, 그러니까 하나로 4,405조 1,348억 원을 넘는 독일의 GDP는 영국, 프랑스보다도 25% 이상 크고 EU 총 GDP 중 독일 비중도가 20%가 넘습니다. 그렇다보니 독일이 안 클래야 안 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독일이 전쟁의 폐허를 딛고 어떻게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는지를 알아봐야 하는데요. 이 독일을 키워준 건 아이러니하게도 독일을 파괴했던 미국이었습니다. 처음에 독일은 거의 모든 게 완파된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소련군한테 두들겨 맞고 영국군, 미군, 프랑스군한테 두들겨 맞았는데 멀쩡한 건 말이 안 되죠. 어느 정도였냐면요, 전체 가옥의 40%가 파괴되었고 1천만 명에 달하는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60%가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었죠. 1948년에 6,700만 명 정도였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인지는 감이 오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당시 연합군 군정의 실책도 컸는데요, 독일의 산업 기반을 다 날려놓고 복구를 해줄 생각을 군정에서 안 하니까 경제 상황은 가만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었죠. 근데 여기서 루트비 에르하르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한국의 경제개발 밑거름이 되기도 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현재 독일을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화폐개혁을 해버려요. 그리고 동시간대에 미국에서 공산화를 저지한답시고 돈을 그냥 찍어서 독일로 보내주기도 합니다. 이게 한 146조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또 운이 좋았던 게 6.25 전쟁까지 터져서 전쟁 특수로 경제가 또 활기를 되찾게 됩니다. 이것만 있겠어요? 동유럽이 공산화되다 보니까 공산주의가 싫은 사람들이 냉전 유럽의 최전선 서독으로 막 밀려 시작합니다. 자 보면요, 화폐개혁 실시해서 독일의 경제정책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었고 가격통제를 사실상 무용지물화 해버렸죠. 그리고 문제가 되던 물가도 안정화되었고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도 해소가 되어버렸어요. 내부 경제를 안정화한 거죠. 그리고 미국이 마셜플랜을 실시한답시고 막 돈을 보내주니까 필요한 돈도 생기게 되었고요. 근데 돈만 있으면 뭐요,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죠. 또 이 돈을 가지고 동유럽에서 온 노동자들을 공장으로 보내서 물건을 만들게 하고 6.25 전쟁이나 한반도로 팔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독일은 1950년대 8%에 육박하는 놀라운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운이 좋았던 건지 루트비 에르하르트가 정책을 잘 실시했는지는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 보시고요. 하지만 분명한 건 진짜로 앞뒤가 잘 맞았던 탓에 독일은 비약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게 되었고 급속도로 세계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 쉽게 편입이 됩니다. 그리고 경제가 성장하다 보니 2차 세계대전 때 억제당했던 소비 욕구가 분출되어서 엄청난 소비 패턴을 확대합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 돈 받아오고 동유럽에서 노동자들 공장으로 보내서 물건 찍어내고 그 물건 또 팔고 이런 식의 선순환 과정이 발생합니다. 이론에서 소독은 라인강의 기적이라는 경제 기적을 만들었는데요. 어느 정도였냐면 1978년에 독일은 1023억 달러, 하나로 806조 5915억 원인 반면에 영국과 프랑스는 각각 3174억, 4122억 달러였습니다. 하나로 하면 각각 364조 5339억 원, 593조 8067억 원이었죠. 합쳐서 918조 3406억 원. 즉 소독 경제 하나가 영국과 프랑스 전체 경제력과 비등비등했다는 겁니다. 엄청나죠? 엄청난 경제력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또 여기서 독일은 하나의 행운을 더 얻게 됩니다. 바로 독일의 통일이었습니다. 독일의 통일을 하다 보니까 1500만 명이 더 늘어나요. 네덜란드가 지금 1600만 명 정도니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후에 말하겠지만요, 인구수에 비례해서 유럽의 의석수를 배당하거든요. 근데 지금 유럽연합 인구수 1등이 독일입니다. 만약에 독일 통일을 못했으면 불가능했겠죠. 물론 통일 과정에서 엄청난 경제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통일 비용이 너무나도 부담이 되다 보니까 1991년부터 2005년까지 1750조 원을 썼습니다. 이 정도면 당시 독일 정부에서 한 25%에서 30% 정도거든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 후유증 매우 심각했고요, 자유시장 체제에 적응하지 못한 동독 주민들의 실업률도 엄청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독일을 구원해준 게 바로 유럽연합이었습니다. 갑자기 왜 생뚱맞은 소리를 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물론 독일의 하르츠 개혁이라던가 대타효과 같은 정책들이 먹힌 것도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큰 건 유럽연합의 성장이었어요. 유럽연합이 커지면서 유로화를 쓰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독일이 엄청난 이득을 얻게 됩니다. 원래 처음에는 독일이 유로화를 쓰는 걸 반대했어요. 왜냐면 당시 말
마르크와의 가치가 훨씬 높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비유하자면 갑자기 북한 돈을 화폐로 쓰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후에 다른 나라들이 압박해서 2002년에 유로가 출범했는데 이때 뜻하지 않게 독일이 큰 이득을 봅니다. 제가 앞서 말했듯이 독일은 제조업 국가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자원을 수입해서 그 자원을 재가공해서 다시 해외파는 그런 나라예요. 근데 이게 경제 메커니즘을 좀 확인해야 하는데요. 수출이 늘면 돈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당연하게도 기존에 있었던 비용보다 더 비싼 값으로 수출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유로화를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 나라가 엮인 유로화의 특징상 유로화의 가치는 항상 똑같은데 수출은 늘어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입장에서는 마르크화를 쓸 때보다 더 싼 가격으로 수출을 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죠. 대이득인 거죠. 근데 반대로 이탈리아나 프랑스, 그리스 같은 나라들은 손해를 보게 되고요. 이렇다 보니 독일의 경제는 점점 커지는데 다른 나라들은 손해를 보게 되는 기현상이 유럽연합에서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럽연합의 경제권 자체가 독일이 가져가는 양상이 발생하죠. 경제력이 워낙 빵빵하니까요. 또 동독과 통일해서 유럽연합에서 인구도 제일 많아요. 유럽의회 의석수도 제일 많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유럽 전체 경제권도 독식하고 정치 외교도 독식하게 되어버립니다. 사실상 유럽 전체를 독일이 먹어버린 것과 다름이 없었죠. 그래서 현재는 사실상 유럽연합을 독일이 좌지우지해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베를린 정하고 유럽이 따르는 이런 느낌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영국도 EU에서 나간 마당에 유럽의 패권을 사실상 독일이 장악했고 이런 행보는 20년 동안 유지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지난 500년 동안 영국 외교의 핵심 목표는 유럽 대륙을 지배하는 단일 국가의 출현을 막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게 첫 번째 사례입니다. 지난 500년 동안 유럽을 지배하려고 했었던 많은 나라가 있었는데 전부 다 깨졌거든요. 나폴레옹의 프랑스나 오스트리아 헝가리나 나치 독일이나 소련이나 정말 많은 나라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사실상 단일 국가가 유럽 대륙 전체를 지배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물론 정부으로서의 지배는 아니겠지만 사실상 유럽연합을 독일 혼자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게 지배가 아니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네요. 영국도 나간 마당이에요. 이제는 정말 브레이크를 걸 나라들이 없거든요. 그나마 있어봐야 프랑스 정도? 네, 오늘은 유럽 전체를 사실상 지배하게 된 독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독일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